왜 헤어지려고 그래? 왜? 남자 큰 문제 없는데? 없어요? 뭐가 답답해? 너무 명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고. 아니, 이런, 그거는 성격이잖아. 네.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쳤다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니야. 본인이 지금, 본인이 난리를 치는 거잖아. 이거는 아닌 거 같고, 자기가 불행한 거 같고, 내갈 길이 아닌 거 같고. 남편한테 큰 문제 없어. 성격이나 이런 거는 좀안 맞아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해서 망했다거나, 주식을 해서 털어먹었다거나, 어떤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거나, 술로 이 사람이 어떤 장애가 있다거나, 해당 아무것도 없어. 본인이 사랑을 원해. 본인이. 제가 계속 빌고 살아야 되는데요. 자기가 삐지고 하다 보니까 13년 동안 결혼 제가 주부였거든요. 자기가 삐지고 화가 나면 카드도 뺏어요. 치사하게. 그럼 제가 어르고 달래요. 애교 부리고 같이 잠자리 해주고 그럼 화호하고 또 카드 줘요. 근데 남편 불쌍하지, 사실은. 저는 안 불쌍해요. 본인은, 남편은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잖아. 이 사람, 남편 옆에 누가 있어? 남편 불쌍하니, 안 불쌍하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참고 사는 거잖아. 나까지 버리면 얘는 아무도 없다. 그것 때문에. 근데 점점 이제 세월이 가니까 내 인생은 뭔가. 내가 그렸던, 내가 꿈꿔왔던 건 이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잖아. 그래서 본인만 조금 마음을 추스리면 추스리면 네. 안 깨져. 남편은 이만큼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지금요? 있어. 그래. 너, 그러고 네가 한번, 네가 이 험한 세상 나가서 한번 네가 살아봐라. 이 세상이 네가 얼마나 그동안 살아온 게 행복한 건지 네가 이제 알 것이다. 그러지? 그리고 본인 애기처럼 생각해, 남편이. 그래, 안 그래? 자기는 굉장히 멋있는 남자야. 응? 아주 어른스럽고. 근데 네가 무슨 경험이 있어? 네가 세상을 뭐를 알아? 이 험한 세상을. 본인은 이제 그게 싫은 거지, 자기는. 작년부터 처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막 못하겠어. 네가 뭘 하냐고 나가서. 남편은 너무 봉건적이야. 네. 옛날 사람이라 여자하고 접시는 밖으로 내돌리면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근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잘 맞아, 둘이. 지금도 보면은 삐졌다가도 지금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뭘 하고. 근데 근데 남편이 자기 되게 이뻐하는데? 내가 말 걸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아니, 자기를 되게 이뻐해. 오래 살았는데. 예, 맞아요. 예. 말 걸어주길 기다리고 내가 또 예전처럼 달래주길 기다리는데 이제 그게 하기 싫어요. 해야 돼. 착하잖아. 출근 잘하고, 월급 잘 받, 돈잘 벌어오고. 그것도 막 하기 싫다고 하는 거 어르고 달래가지고 엉덩이 두들겨서 보내고. 그렇게 해야 돼, 본인이. 헤어지면 안 돼요? 본인만 그래. 근데 저쪽 조상에서 절대 안 나죠, 본인. 본인은 12번도 더 헤어졌잖아, 지금. 본인은. 이혼은 안 돼. 안 돼요? 그냥 남편이 정말 싫고 밉고 그러면 조상한테 매달려. 저거 인간 좀 되게 해주세요. 저거 좀속좀 차리게 해주세요. 저 고집 좀 꺾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애기가 남편을 아무리 얼르고 달래고 가르친다 해서 안 변한다, 그 사람. 그러고 나면 또 헤헤 호호 거리다가 같이 잠자리 해주고 이러면은 막 좋아서 그러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근데 제가 관심을 안 가져주면 또 삐지고 또 꽁에 있다가. 근데 그게 왜 애들한테까지 갈까요? 응? 애들하고 단, 외로워서 그래. 애들하고 단톡방을 하는데 저랑 싸우면 거기서 나가요. 아니 이렇게 이쁜 부부가 어디 있어? 어? 에? 행복한 전쟁이야 이거는. 어? 전 지치는데요 저는. 뭐가 지쳐? 힘들어요. 달래고 챙겨주고 막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막 억압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 한 기준이 있잖아요. 어? 거기서 넘어서면 볼래? 다른 집들은 이렇게 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유 큰아들 하나 키우고 뭐 아들이 둘이다 그러면 아유 큰아들하고 아들 셋을 키우네 이러잖아. 자기네 집은 애들 넘버 원 투고 아빠가 넘버 쓰리야. 맞아요. 막내가 더 심해요. 남편이 그래. 네. 어떻게 바꿀 거야? 안 바뀌어. 조상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애기 갖고 막 이런 거 외에는 크게 문제 되는 거는 없어. 지 할 일 잘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안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애기야. 네. 남편 형제 자에서 누가 죽었냐 애기 때?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애기가 하나 붙어서 더 그렇다. 응? 지금 그렇게 일러주시거든? 오른손으로 하나만 잡아봐요. 보세요. 이게 남편의 친형제가 아니면은 그 애기야. 애기인데 물에서 한 서너 살 때 간 애기가 하나 있다. 어, 그런 이야기 못 들었나 남편한테? 남편이 지방 사람이지? 네. 고 어디야? 대구요. 대구. 네. 하나만 잡아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꾸 애기 짓을 할 때가 많아. 남자아이거든? 아... 남자아이가 그렇게 해서 당신이 지금 불만이 그거잖아. 나를 와이프로 보는 게 아니라 엄마로 보는 게 화가 나는 거잖아, 자기는. 힘들어요. 이제 지쳤어요. 아들이 이제 컸잖아요. 애가 등치가... 하나만 더. 애가 등치가 크거든요. 그 그러면 나. 이제 옷을 사면 둘 다 이제 100 사이즈를 입는 날이에요. 이거야 지금. 그러면 왜 자기 거 안 샀냐고 삐져요. 둘이 같이 입으면 되잖아. 자긴 자기 거 갖고 싶대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애가 아빠는 왜 자식한테 저렇게 힘을 내는지 모르겠대요. 이 애기 때문에 그래. 이거 초록색 있잖아. 네. 이 조상줄에서 타거든. 이 애기 때문에 그래. 엄마 지금 우리 집의 문제는 뭘까? 네. 남들이 봤을 때는 이쁜 부부야. 네. 그런데 엄마는 이제 그게 한계가 찬 거야. 네. 그러니까 답답하고 네. 뭔가 이거 변화가 있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으니까 엄마는 지금 그게 제일 답답한 거고 그게 숙제잖아. 네. 남편한테 그거야 그 애기. 그 애기가 붙어서 이 사람이 계속 그러는 거야. 그리고 달래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면 아주 착해갖고 말도 잘 듣고. 맞아, 어? 맞아요. 이거 원인은 그거야. 근데 제가 이제 막 그랬잖아요. 싸우면 카드도 뺏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달래고 살았어요. 작년부터 이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돈도 버니까. 나가는 게 싫어. 밖에 나가는 게 싫어. 네. 뺏길 것 같고. 어? 그냥 우리는 우리 성 안에서 그냥 살고 싶고 이 정도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욕심 안 내면 아 저는 그 수입 갖고는 못 살겠어요. 근데 맨날 그러잖아. 위에 분들 자기 선배들 다 이렇게 살았다고. 네. 애들 키우고 네.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네. 남편이 이거 애기 보내. 애기 보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진짜로 와이프가 아니라 엄마야. 엄마고.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더 자애롭고 엄마가 좀 더 푸근했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그게 불만이야. 왜 저렇게 까칠할까?
아휴,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래저래 직장을 막 옮겨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힌 게 사람 만나는 게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험 일을 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전 그다지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도 안 해보고 사람 만나는 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걸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보험도 하고 있고 또 아는 분이 또 얘기해서 부동산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또틈 나면 또 집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구몬학습 선생님도 신청을 해서 이제 뭐 다음 달에든 시작을 할 건데 드디어 이제 물꼬가 터졌구나. 근데 이게 저한테 맞는 일인지 계속 해도 될 건지 뭔가 성과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학습지 이름은 나중에 좀 너무 벌리지 말어. 너무 벌리지 말고 지금 부동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다들. 응? 아직 근데 딱 정확하게 마음 먹은 게 정확하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응? 조금 더 두고 봐. 아직 딱 결정하지 마요. 지금은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말란 말이야. 조금 더 관망을 해. 왜냐, 본인이 지금 마음이 좀 급해.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 거고, 뭔가를 빨리 내가 자리를 잡고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거기에서 미스가 난다. 실수를 한다 그래.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이제 4월 달이거든요. 윤 4월? 5월. 5월 지나야 돼. 음력 5월. 그럼 6월 넘어야겠네요. 한 7월, 양력으로는 7월 정도. 그때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남편한테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남편한테서 좀 띄어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진짜 맨날 깎아사주고 업어주고 달래주고 자장가 불러서 재워야 되고. 근데 엄마밖에 몰라. 엄마밖에 몰라. 근데 다른 여자들은 그게 부러운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심하니까 힘든 거야. 그리고 이미 이제 많이 지쳤다.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응? 근데 남편한테 그 아기는 보내셔야 돼요. 그 태아량들이 좀 조화가 많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자. 이미 40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된 세월이야. 그러나 그 아기들은 나이를 먹지 않아. 갔을 때그 상태 그대로거든. 그러고 나면은 조금 달라질 거야. 지금 엄마가 더 싫은 게 왠지, 왜 그렇게 더 싫어하냐면, 그게 남편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 집이 남편네가, 애기, 저기, 조상들이, 많이, 좀, 많이. 그러니까, 제명에 가신 분이 별로 없어. 그래, 안 그래?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말로는 우리 신랑 말로는 그러더라고 자기네 무슨 외할머니인가 누군가가 친할머니인가가 뭐 자기를 돌본다고 그랬나 어딜 가든 항상 그랬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잘 맞아. 다른 거는 좀 어려워. 근데 맨날 저한테 징징대는데요. 그만두고 싶다고. 그게 복이 뻗쳐서 그래. 그게. 그만두고 싶다고. 못하겠다고. 막 힘들다고. 제가 막또 자꾸 다독, 달래주고 달래야 돼. 달래주고. 달래고, 그 사람은 이제 박차고 나오는 순간에 당신은 고생 시작이야. 당신이 벌어먹여 살려야 돼. 그럴 것 같아요.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융통성도 없어요. 못해. 그리고 좀 답답해. 답답하고,
자기가 딱 이렇게 아는 그 원리 원칙 딱 한계가 그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진짜 공이 굿이라도 해서 이 사람 그만 못 두게 해야 돼. 정말이야. 애들은 이제 막 크기 시작하고 어떡할 거야. 들어갈 돈들은 이제 막 적인데 시작인데 이 사람 그래도 이거라도 절대로 땅을 치고 후회한다. 남편이 그만두면 네. 건들지도 말고 치성이라도 하고 뭐 응? 뭐라도 하고 굿이라도 해서 꼭 그 직장 붙잡고 가게 해. 그래서 지금까지 편하게 사는 줄 알아. 네. 아니면은 진짜 이제 엄마가 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엄마가 맨발로 뛰어다녀야 돼. 명심해요. 7월부터는 그러면은 계속 이 일이 저한테 맞다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결정을 해. 지금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결정을 하면은 분명 후회를 해. 아, 하나만 결정하지 말고요. 7월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요. 네. 끌고 가고 지금 결정하면 100% 후회. 사람들도 믿지 마. 왜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그 실체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막 하니까 그것도 싫고 내 거여야 돼. 딱 내 거. 뭐 딸내미가 엄마 오늘 같이 자줘 그래서 그 방 가서 자면 삐져요. 진짜 행복한 언니야. 다른 부부들의 문제가 그거의 10분의 1만이라도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전문사를 보러 오거든. 근데 언니는 너무 사랑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과유불급 넘치는 거는 안 좋아. 근데 그런 대다수의 엄마들이 이런 오늘 이 영상을 본다면은 언니한테 돌을 던질지도 몰라. 복에 겨운 양 이렇게. 술도 안 먹고요. 운동도 안 해요. 그냥 나랑 놀면 좋대요 그게. 아 조금 더 해봐. 더 해봐요? 아 그냥 내 옆에만 있으면 좋대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팔베개 해줘야 돼요. 뭐 그래야 뭐 안정이 된대요. 외로운 여자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언니한테 돌 던진다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는데 너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엄마 품 그런 거 있잖아요. 모성애. 야, 그런 거 좀 덜 받았나 봐 내가. 그랬더니 아우 자기 뭐 그렇게 자기를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대. 애들 학원 데려다 주잖아요. 혼자 가도 돼요. 제가 운전하니까 같이 가세요. 그럼 내가 집에서 쉴 테니까 네가 혼자 좀 갔다 와. 그러면 가기 싫대요. 못 헤어져. 안 돼. 이 사람은 자기 없으면 죽어. 응? 그 애기라 뛰어서 빨리 얼른 보내. 애기라도 보내고 나면 또 달라져. 그 애기 때문에 그래. 딱 하는 짓이 애기야. 응? 아마 식성도 그럴걸? 네, 맞아요. 햄, 라면. 그 애기가 그러는 거야. 네. 어제도 우리가 지금 새벽에 굿이 끝나고 들어왔는데 다 보내야 돼. 근데 저 이거 일을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뭐랄까 추근덕대는 남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일부러 아까 남편이 싫다고 했던 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한다니까. 일단 편안하고 대화가 되고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미스코리안 줄 알아. 알지?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게 제일 싫은 거야 남편은. 실제로도 뭐 그냥 이렇게 고객으로 만나도 자꾸 자기 자신으로 어필을 하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충분히 호감이 가는 그리고 얼굴이 이쁘잖아. 이쁘고 그런데다가 인성 자체가 막 더럽게 안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세상이 미친 세상이야. 누가? 여자들이.
근데 당신은 틀려, 다른 여자하고. 다른 여자들은, 여자들이 먼저 옷을 벗고 덤비는 세상인데, 당신은 옛날 여자거든. 단정하고. 쉽게 넘어오지 않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더 호감을 갖는 거야. 지금 이혼은 당신이 하고 싶지만, 네. 고 싶은 사람은 집에 있는 그 아들이요. 아, 그래요? 뺏길까봐. 남한테 뺏겨버릴까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거한테 뺏겨버릴까봐. 걱정하고 있어. 응? 그리고 자식들을 생각을 해서 절대 친구도 함부로 사귀면 안 돼. 남자. 저요? 명심해. 다른 복을 정말 좋은 복을 다른 데다가 낼름 갖다 버리지 마라. 그리고 애들이 괜찮어. 애들도 좀 힘이 들어도 알콩달콩하게 그냥 더 살아. 살아요? 참고 살아야지. 그리고 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애기만 보내면 애기 집도 안 하시고 좀 달라져. 언니가 이제 조금 숨을 쉴 수가 있어. 그리고 절대 이 사람 직장 그만두면 안 돼요. 그럼 언니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언니가 가시밭길 맨발로 가야 돼. 언니가 벌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오늘 상담하러 잘 왔지. 마음을 조금 본인이 가라앉혀야 돼. 좀 바람이 많이 들어왔어 지금 이미. 그 가라앉혀. 가라앉히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그랬어도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달 뜨는 건 안 변해. 아무리 세상이 개화가 되고 그랬어도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야. 네. 그리고 남자로 망신살도 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저요? 남편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 측에서 이렇게 날라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망신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아저씨하고 밥 한 끼 먹은 쟤밖에 없어. 근데 이 남자가, 이 와이프가, 이 남자가 이전에 다른 여자하고 바람 핀 사건이 있어. 그래갖고 계속 추적을 하다가 당신이 더 남의 똥에 주저앉는 격이라 그런 망신살이, 망신수가 좀 비쳐. 그럼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 조금 더 참아봐. 참고 그 애기 보내고. 그러면 신랑한테 손이 열 번 갈 거 반으로 줄을 거야. 그냥 살아야 되는 거네요. 그럼. 저는 진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니야. 못 헤어진대잖아. 그래요? 남편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이상 없어 우리 집안. 본인만 12보다 더 헤어지고 더 이혼을 하고 그랬었지. 못 헤어져. 응? 바람도 좀 들어왔고. 정신 차려.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조금 주변에 조금 뭐랄까 잡음 같은 게 자꾸 저한테 거슬려요. 이렇게 눈빛도 그렇고 나를 보는 대시하는 게 막 느껴지고 슬슬 발동이 걸리고 그리고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어느 집이건 뚜껑 열어보면 비슷비슷해. 그래도 크게 고생 안 하고 살았어. 저요? 저만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한 연말쯤에는 애기 아빠 낳고 우리 애들하고 셋이 나가자. 애들도 되게 가깝게 하거든요. 아빠를 답답해하고. 이사를 가자 막 이런 생각까지 막 하고 딸내미는 막 꿈에 부풀어 있고 막 아빠한테서 벗어난다고. 니네 그러면 셋 다 살인하는 거야. 살인하는 거라고. 아빠 그래? 혼자 놔두고 딸 시키면. 그래요? 남편이 인간으로는 병원에 가도 못 고친다니까? 네. 무슨 말인 줄 알아? 그 애기가 있으면 끝까지 그래. 네. 어제도 새벽까지 지금 그 일하고 왔다고 그랬잖아. 바뀐다니까. 식성도 바뀌고 그 습은 있어.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바뀌어. 그게 조금 야한 얘기를 해도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거의 한 12년, 13년 동안 그게 안 됐거든요. 성생활이. 네. 안 돼가지고 최근에 막 그 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도는 그동안에 시도는 많이 했는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이러다가 입이 뭐 병원을 다니고 이래서 이제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래 네가 얼마나 어? 하는지 보자. 그리고 내버려 뒀더니 제가 병에 걸렸어요. 막 사람을 막 하루에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내가 붓고 염증이 생기고 그것도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부인이 그렇게 될 동안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어? 욕구만 채우려고 한 건 아니다 그래. 왜? 그동안에 자기한테 못 해줬던 거 그거를 더 늦기 전에라도 그동안에 빼먹었던 수업을 채운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힘들었어. 그 남편이. 응? 그 사람은 그렇게 동물적인 사람은 아니야. 남편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은 거야? 남자는 여자를 힘으로 이렇게 하면 여자 꼼짝 못한다. 그 정이 엄청 크다. 못 헤어진다. 이런 거를 들은 거야. 남편이 그렇게 센 사람은 아니잖아. 아니 볼 거 없어. 저기 시청자들이 돌멩이 던져. 어? 아 근데 전 속 시원하게 듣고 싶은 게 정말 저 일하면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버냐? 잠깐만. 아직은 아니요. 내년도 아니고요? 아직은 아니요. 아직은 아니고 네. 올해 이제 46. 바람이 이미 들어왔구나. 이미 들어와서 음력으로 4월 며칠이에요. 엄마 말로는 4월 20. 아 이거 해보면. 네. 신은? 점심 먹고 나서라 그랬어요. 한시 넘어서. 네. 11시. 양력으로. 그러니까. 3월 24일이네. 그래요? 3월. 근데 저희 엄마는 4월 25일로 올려놨더라고요. 3월 24일. 네. 양력으로 3월 24일. 이씨, 말년이 아주 좋다. 언제부터 좋을까요? 사실 돈이 있어. 돈이요? 그럼 언제부터요? 지금 네. 내가 그랬잖아. 바람이 좀 일러서 엄마가 지금 작년부터 마음이 들썩들썩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10년 대운이 치고 들었잖아. 어? 10년 대운이 치고 들어서 올해 밖으로 나가는 거야. 올해 엄마가 대문을 열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항상 좋은 거하고 나쁜 거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지금 뭔가 아직 답은 못 찾았어. 답은 못 찾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있어.